다음 소식입니다. 우리나라 가계 빚이 처음으로 1,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요즘 은행 이자가 싸다 보니까 대부분 집구하는데 많은 돈을 빌렸기 때문인데요. 빚을 갚느라 소비가 더 위축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김홍수 기자입니다. 회사원 이태호 씨는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를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. 기준이 까다로워진다고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조금 서둘러 구매하게 되었습니다. 이런 대출 수요가 쌓이면서 가계부채는 지난해 4분기에만 41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. 이로써 전체 가계부채는 지난 연말 기준으로 1,20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1년 새 121조 원이나 증가해 연간 증가율도 사상 최고치였습니다. 올해 그 소득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에 그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실제로 지난해 4분기에 늘어난 은행 대출 가운데 80%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. 문제는 가계 부채 증가가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. 가계 부채가 급증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만큼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. 또 연간 가계 부채 증가율이 11%까지 치솟은 반면 소득 증가율은 2, 3%대에 그쳐 상환 능력이 줄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. 가계 부채를 늘린 계층이 주로 중간소득 이상이란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부채 증가와 함께 불안한 금리는 우리 경제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. SBS 김웅수입니다.